자, 2019년 제4회 사회 가스산업기사 기사 필답형 11월 9일로 되어 있네요. 11월 9일. 1번. 가스의 공급 압력이 높아 불꽃이 연공을 떠나 공간에서 연소하는 현상을 선화, 리프팅이라고 하고, 불꽃주의 기류에 의하여 불꽃이 연공에 정착하지 않고 떨어지게 되어 꺼지는 현상을 블로우 오프라고 한다. 그죠? 1번. 보통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있다. 그래서 뭐 계속 했던 거죠. 여기에 연공이 이렇게 구멍을 연공이라 하죠.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그죠? 이거 연공이에요. 연공. 연공. 연공이 있는데 여기서 가스가 공급이 돼. 가스가 공급이 되면 불이 이렇게 타겠죠. 연공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불이 탈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불이 타. 여기다 이제 라면 끓여 먹고 그죠? 밥도 뭐. 밥은 안 해요. 이제 밥육밥솥이 하니까 밥은 어떻든 김치찌개도 해 먹고 그러죠. 근데 가스를 여기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가스를 공급을 해서 이제 우리가 너 그러면 일단 이 연공에서 가스의 공급 압력이 좀세 가지고 연공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연소되는 거는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너무 세. 너무 세다 보니까 불꽃이 그냥 꺼져버려. 꺼져버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블로우 오프라고 해. 다음에 역할은 뭐냐면 가스의 공급 압력이 너무 낮아져. 낮아가지고 거꾸로 이 라인을 통해서 거꾸로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연소기 내부로 거꾸로 들어와. 이 거꾸로 타는 현상을 우리가 역화라고 해. 역화. 거꾸로 탄다. 백파이어 역화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화의 원인이 있었죠. 선화의 원인이 잘 나온다 그랬잖아. 노, 가, 염, 댐. 노가 염 댐이 길어 그랬죠. 요거의 반대가 역화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노즐 구경이 적을 때. 그죠? 아, 클 때. 노즐 구경이 클 때. 다음에 가스의 공급 압력이 가스의 공급 압력이 높을 때, 당연한 거죠, 그죠? 높을 때가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에, 용공이 적은 경우. 연공이 적은 경우. 불순물로 인해가지고 연공이 이게 막혀버리면 얘가 팍! 이렇게 올라오잖아, 우리도 보면. 그지? 다음에, 댐퍼 궤도. 과도시, 그죠? 댐퍼, 댐퍼라는 것은 또 어차피 이제 공기량을 조절하는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든 간에 제도, 어떻든 간에 이게 불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댐퍼 궤도 과도시. 그래서 노화염댐이고 역화의 원인은 이거의 반대죠, 그죠? 노즐 구경이 작을 때, 그다음 가스 공급량이 낮을 때. 연공이 큰 경우, 그죠? 다음에 뭐, 콕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어차피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다음에 정확히 특성 중 동특성을 설명하시오. 이거 동특성 요해지 뭐. 부하 변화가 큰 곳에 사용되는 저압기에 대하여 중요한 특성으로서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성, 응답의 신속성과 연속성, 그죠? 응답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보통 우리가 보통 동특성은 부하 변동이 큰 곳에 사용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요구가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특성을 아는 거예요. 정확히 특성.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정확히 특성에 보면 네 가지도 가끔씩 뜯어 나오잖아. 정확히 특성 네 가지. 네 가지를 쓰시오.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뭐야? 정동유사. 정동유사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정동유사 이렇게 외우라 했어. 정특성. 정특성. 그죠? 그다음에 동특성. 그다음에 유량특성. 사용 최대차압. 최대차압도 한번 나왔었지, 그죠? 사용 최대차압 및 최소차압.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쓰면 돼. 정동유사. 이렇게 쓰면 돼.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은 그 정특성이 나와 있어요. 유량과 이참력의 관계. 그죠? 정상합니다. 유량과 이참력의 관계.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유정. 이렇게 이유정. 이유정. 유량과 이참력의 관계. 얘는 부하 변동이 큰 곳에 사용되는 정확히 특성으로서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의 신속성과 그다음에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됐죠? 쓰면 돼요. 유량 특성, 메인 밸브 열림과 유량과의 관계. 그죠? 메인 밸브 열림과 유량과의 관계. 이렇게 쓰면 돼요. 사용 최대압은 이제 거기. 정확히는 1참력과 2참력의 압력이 적용하나 이것이 실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차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차압. 최대차압은 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풀었을 때. 그래서 정확히 특성의 동특성을 그렇게 설명을 그냥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다. 다음에 10번. 3번. 펌프에서 발생하는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 워터 해머링이라고도 하고, 수격작용이라고 한다. 물이 친다. 이런 뜻이죠. 워터 해머링.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 워터 해머링. 수격작용. 물이, 격투기 격자잖아. 격투기 할때 격자잖아. 물이 친다는 뜻이죠. 물이 어떻게 쳐? 배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관이 이렇게 뭐 내려가, 이렇게 이제, 어차피 이제 굴곡부가 많은 거는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수격작용이 일어나니까. 펌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펌프에서 어차피 이제 물을 공급을 해. 그죠? 펌프에서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한다. 그지? 펌프에서 물 공급을 해. 이렇게. 그래서 펌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임펠러라는 게 있죠? 임펠러. 펌프에는 임펠러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임펠러가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가이드벤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이제 뭐야? 터빈 펌프고. 가이드벤이 없는 것은 볼리투 펌프야. 그래서 터빈 펌프가 볼리투 펌프가 있죠. 그래서 터빈 펌프는 보통 30m, 20에서 30m 정도까지. 볼리투 펌프는 보통 이제 10에서 20m 정도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고양정용은 이제 터빈 펌프예요. 그래서 자, 펌프는 손으로 돌려? 손으로? 응? 손으로 돌려? 안 돌리잖아. 뭘로 돌려? 전기로 돌리죠. 그죠? 전기로. 그죠? 근데 어떻게 돼? 자, 펌프가 팍 돌아가. 근데 정전이 딱 됐어. 그럼 어떻게 돼? 펌프가 팍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물이 팍 가지 그냥. 팍갈거 아니야, 물이. 그럼 어떻게 돼?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이 굴곡부에서 때리는 거야, 이렇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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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게 수격작용이에요, 수격작용. 그래서 거기도 거기 그게 나왔을 거야. 펌프에서 물을 압송하고 있을 때, 펌프에서 물을 보내, 펌프에서 물을 보내고 있을 때, 펌프에서 물을 보내고 있을 때, 정전 등으로 펌프가 급히 멈춘 경우,
어쨌든 뭐 정전이지 뭐 얘가 멈추는 경우는 정전뿐이 더 있습니까? 그죠? 펌프에서 물을 압송하고 있을 때 펌프에서 정전 등으로 인해 펌프가 급히 멈춘 경우 간내 유속이 급변하면 물에 심한 압력 변화가 생기는 현상 또는 정전 거기 보면 펌프가 급히 멈춘 경우 간내의 물이 간벽을 치는 현상 있어도 돼요. 간벽을 치는 현상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게 어차피 간벽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뻥뻥뻥뻥뻥 이렇게 알겠죠? 이 배관이 이렇게 굴곡진 경우에도 우리가 수격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저압기에서 물을 압송하고 있을 때 정전 등으로 펌프가 급히 멈춘 경우 간내 유속이 급변하여 간내의 물이 간벽을 치는 현상 이렇게 쓰셔도 되고 거기처럼 똑같이 쓰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방지법도 같이 알고 가야 돼요. 방지법도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건 전 안 해요. 방지법도 뭐가 있냐면 조관송풀이 있어. 조관송풀. 그죠? 조관송. 조관이가 노래를 불러. 송송. 그래서 조관송풀이 키우는데, 거기에서 조가 뭐야? 거기 이제 어딨어? 조. 조합수조. 이렇게 돼있죠. 갈로에 조합수조를 설치를 한다. 조합수조.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관의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의 관의 굴곡을 피한다 또는 관의 기울기를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음에 펌프 송출구 여기에 밸브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야. 펌프 송출구에 밸브를 설치를 해서 송출구 가까이 밸브를 설치한다. 밸브 설치. 여기 이제 뭐 여기는 펌프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펌프. 펌프 송출구 가까이에 밸브 설치. 왜 그래? 자, 얘가 지금 너무 세버리면 여기 가서 땅 때리니까 이 밸브를 갖다가 조절을 해서 여기로 가는 양, 물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수격작용이 안 일어나겠지. 물이 조금 빨리 안 가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밸브를 설치를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다음에 플라이휠을 설치해서 펌프의 급변을 막는다. 플라이휠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임펠러가 이렇게 돌잖아. 그럼 정전이 딱 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멈추잖아. 그게 아니고 얘를 설치를 해주면 펌프가 정전해서 딱 멈추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막 돌다가 이렇게 멈추게 해주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수격장애 발생하지 않게끔 펌프의 속도를 처음부터 쭉 조절하다 천천히 이렇게 멈추게끔 해주는 게 뭐다? 플라이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이 그 안에 있는 거니까 펌프에. 그래서 플라이를 설치해서 펌프의 급변을 막는다. 그래서 조관송풀 이렇게 주시면 돼요. 갈로의 조합수조가 뭐냐? 이 간 속에다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물이 가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빨리 안 가겠지.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수격적으로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관로의 조합수조를 설치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격적용을 방지를 하려면 그런 조합수조. 이렇게.